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야제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죠. 앞으로는 저스트 두잇 시리즈라고 해서 저 나름대로 좀 결심을 해봤는데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구상을 거치지 않고서 예전처럼 좀 편하게 다시 여러분들 앞에 다양하고 많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굳게 다짐을. 제가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일이고 그리고 음악을 많이 듣다 보니까 말이 음악이지,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소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만들어지지 않은 소리들을 많이 듣다 보니 그것은 곧 소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도 아프고 지쳤어요. 제가 좀 오른쪽 귀가 좀안 좋거든요. 그래서 소음에 되게 민감한 편인데 제또 직업이 음악을 또 듣고 접하고 저도 노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소리들에 시달리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면서 그 외의 시간에는 제 목소리조차 듣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은 영상을 찍을 때도 말을 해야 되는데 계속 사람들을 만나면서 말을 많이 하는데 또 영상을 찍으면서 내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되게 피곤하게 느껴질 정도로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좀 많이 힘들어져서 영상을 찍지 못했어요. 환경적으로 좋은 상황이고 이러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 또더 편안할 것 같은데 집안에 또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굉장히 부유한 집에 살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자체로는 부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저는 열심히 살기 때문에 저 자체적으로는 혼자서는 부유하게 살수 있지만 또 가족을 돌봐야 되고 또 가족 애가 있다 보니까 집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가 지금 거의 해결을 하는 입장이라서 그런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독일에서 돌아오자마자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독일에서 돌아온 이유도 가정적인 이유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느라 집안에 어떻게 보면 가장의 역할을 또 하느라 여러분들과 많이 이렇게 대화를 못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생활에 익숙해졌고, 정리된 건 아니지만, 아, 나는 또 이런 또 다른 경험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지금은 나한테 이런 타임이구나. 받아들이고, 거기에 또 익숙해지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뜨겁게 영상으로 만나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너무나도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외국에 있을 때는 한국이랑 시차가 안 맞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랑 이제 만나길 원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수업을 받길 원하는데도 저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 오자마자 정말 물밀듯이 수업을 해달라는 요청, 뭐 만나달라, 컨설팅 요청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또 정리하고 스케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정말 빡빡한 시간들인데 그 과정 가운데 연예인들도 많고요. 팝스타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현지 기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소속사에 속한 가수 지망생들, 배우 지망생들. 정말 연예인들이랑 같이 한솥밥 먹는 사람들. 그래서 연예계 뒷얘기도 농담 삼아 막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 지금 많이 저에게 이제 수업을 받고 있고, 실제로 어떤 한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저를 막 추천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저에게 여러 레슨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제가 또 여러분들 뮤지컬 감독으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작은 뮤지컬은 아니고, 그리고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그런 뮤지컬이에요. 왜냐면 시대에 진짜 있었던 일을 가지고서 이번에 만들어진 그런 뮤지컬인데, 정치 쪽에도 이제 관련이 있고, 시에서 후원을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막푹 빠지다 보니까 막 하루 종일 그 뮤지컬에 나오는 노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제가 또 남들보다 열정이 너무 뛰어난 캐릭터다 보니까 그게 시대극이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제가 막1987 이런 거 보면 막 가슴 막 답답해서 막 미쳐버리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정치.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헉하고. 심장마비? 정치계의 그런 부정부패 이런 거저잘못 견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배우들이랑 맞춰보고 티칭을 하고 이러는데도 정말 막 눈물이 날것 같고 그럴 때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거기 또 작품에 확 빠져서 뮤지컬 디렉팅을 하고 있다 보니 또 현실 속에 이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사실은 모를 정도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에 문제가 생겨서 하루아침에 제 통장에 있는 5천만 원이 막 사라지고 이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안전 불안증 같은 게좀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더 돈을 막 모아야 될것 같고 집에 또 무슨 일이 또 생기면 어쩌지? 막 이런 것 때문에
남들은 모를 거예요. 정말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거는 모를 것 같은데, 사실은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열렸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까지 또 빡빡한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억울한 마음도 드는데, 근데 또 보니까 이 모든 게 너무나도 다막 축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어린 나이에 너무나도 많은 좋은 기회들을 얻고 있구나. 정말 내가 노력한 대가는 나를 향해 찾아오는구나. 정말 제가 가만히 있어도 막 모든 찬스들이 저를 향해 막 달려오는 그런 경험을 너무나도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서 엄청 힘들어요. 정말 막 스트레스가 나고 가만히 있다가도 눈물이 쭉 흐를 정도로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힘든데, 근데도 이게 감사한 일인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나에게 좋은 기회들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내 시간이 쓰여지고, 이런 것에 저는 후회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남들은 뭐더 즐기며 살아야지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가치를 위해 살아야지라고도 할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는 나에게 지금 허락된 가장 좋은 것, 나에게 제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전체적인 걸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지금 이땐 이렇게 살아야지. 지금 너 나이 땐 이거 해야 되고, 지금 이런 환경에서 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하는 거. 그게 바로 내 인생에 내가 책임을 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그렇게 책임을 지고 책임을 다하고 살수 없다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나는 떳떳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결국은. 제가 사람들에게 컨설팅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조언을 주고, 정말 그 조언이 솔루션이 돼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때까지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풀고, 그런 문제들이 진짜 풀어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니까 한편으로는 힘들기도 한데, 또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경험을 차곡차곡 차곡 쌓아서 또 내가 다른 것을 해야 될 때, 뭔가 내 인생에 또한번 어떠한 전환을 맞을 때는 이게 정말 미친 듯한 효과를 내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빡빡한 삶을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은 제가 막 편하게 일하는 줄 알고, 금수저인 줄 알고,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이런데,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 그래서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노력하고 있는 것들은 아무도 몰라요. 제 삶을 1분 1초까지 다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도 판단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때에 맞는 것을 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곧 미리 뮤지컬 티켓을 받게 될 텐데, 한 두세 분 정도? 아직까지 저에게 할당량이 몇 장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가족도 불러야 되고, 가까운 지인들부터 먼저 챙겨야 되니까, 그런 분들에게 티켓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에게 기대하는 영상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같이 남겨주시면 거기로 당첨되신 분께 안내 메일이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